여러분 공부 잘 안 하면 자기에 대한 믿음, 기대 이런 게 있어요.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심리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자기에 대한 기대, 반드시 된다는 그 기대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. 무언가를 해서 자꾸 되는 걸 느끼고 잡아야 돼.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도 너무 지나치게 심한 계획을 세우면 못 지킵니다.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계획부터 먼저 딱 세워가지고 그걸 달성을 해보세요. 그러면 짧은 시간 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적어서 계획을 잡을 때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않으면 그게 실천이 불구하고 잘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나는 내일 영어 공부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정도 이렇게 그냥 계획을 잡았어요. 그 학생과 내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어디 어디 있는 도서관에서 독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딱 계획을 잡으면 지킬 확률이 훨씬 더 높대요. 그렇게 계획을 잡으세요. 알겠니? 내가 하나씩 가르쳐 줄게. 알겠지?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.